식품의약품안전처가 위장약인 라니티딘을 잠정 판매 중지했습니다. 암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이 검출됐기 때문인데요. 이 위험성은 어느 정도나 되는 건지 또 이미 처방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광주광역시 약사회 정연철 회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. 회장님 안녕하십니까? 안녕하십니까? 네, 원래 라니티딘이 어떨 때 처방이 되는 약인가요? 라니티딘은 산 분비를 막아서 속쓰림을 치료하는 약인데요. 위장, 위궤양, 그 다음 십이지장 궤양, 역류성 식도염 등을 치료하는 약인데, 진통제 등과 같이 속쓰림을 유발하는 약물하고 같이 예방하는 목적으로도 사용하는 약물입니다. 그렇군요. 이런 약에서 발암물질이 검출이 됐다고 하니까 그 위험이 얼마 정도나 되는 건지 궁금해지는데요. 이번에 검출된 NDMA는 암을 유발할 수 있는 발암물질인데 EA등급이라고 국가에서 분류되어 있습니다. 네. 실험 동물에 대한 발암성의 근거는 충분하지만 인체에서 암을 유발하는 작용에 대한 근거는 극히 제한적입니다. 아, 그렇군요. 뭐 단기간, 장기간 복용 시에 어떤 위험성의 차이도 있습니까? 그렇습니다. 이 NDMA는 장기간 복용을 했을 때, 그다음에 네. 얼마나 많은 양에 노출되었냐에 따라서 위험성이 네. 증가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. 네, 단기간에는 큰 영향이 없다라는 거 좀 해석을 해볼 수 있겠는데,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환자들은 불안감을 느낄 수 있을 것 같거든요.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. 사실은 인체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것은 네. 그 우려성만으로도 충분히 그 위험성이 입증되었다고 여기기에 NDMA의 사용을 염려하고 극히 제한하고 있는 것입니다. 네, 그러면 내가 복용하는 약에 이 라니티딘의 성분이 어느 정도 있는지 어떻게 확인을 할 수 있을까요? 의약품에 유통하는 것이 특성이 있는데요. 네.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이 국민들이 인식하는 것은 상품명입니다. 어느 회사에서 라니티딘을 이름으로 어떤 이름으로 냈는지 하는 것이 상품명인데 저희 약사회에서는 국제 일반명으로 의약품의 명칭 체계를 바꾸어야 한다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. 네.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 강아지를 댁에서 키우시는데 강아지의 이름을 붙여서 부릅니다. 네. 그런데 강아지 이름만 듣고 그 이름이 네. 강아지 이름인지 고양이 이름인지 다른 애완동물의 이름인지 헷갈릴 수 있습니다. 그렇죠. 그래서 누구네 집 강아지, 누구네 집 고양이, 또 누구네 집 뭐 다른 애완동물 이렇게 부르는 것이 국제 일반명이라고 생각하시면 쉽겠습니다. 네, 그렇군요. 그러면 그런 것들을 이제 뭐 식약처 홈페이지라든가 어느 예. 기관에서 확인을 할 수 있는 거죠? 우선 제일 쉬운 방법은 네. 처방받으신 병원이나 약국에 문의를 하시면 네. 제일 쉽고 빠르게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. 네.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나 또 그 이 의료보험공단이나 이런 이 식약처나 네. 이런 내가 먹은 한눈에 이런 서비스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.